발더스 게이트 내일 하기로 했지만 오늘 한판더 하죠. 발더스 게이트 갑시다. 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깨기 전에 3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빨리 하러 갑시다. 사실 나 3가 언제 나온다거나 정확히 모르고 트레일러만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실 뭐 게임이 언제 나오는지는 제작사 맘이니까. 배더로드가 이제 나온다고 한 3, 4년 전쯤에 얘기하고 아직까지 안 나온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나 여기 아예 처음 와보는데 빨리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죠. 계단이 있네요. 올라갈까요? 그리고 이거 오기 전에 키기 전에 약간 봐뒀어요. 어떻게 먹나 하고. 근데 이거 밤에만 볼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맵을 한번 밝히고 밤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기다려라. 뭐 싸우자는 거야? 해골 덩어리가 덤비네, 건방지게. 세 보이니까 버프를 걸고 싸우도록 하죠. 저렇게 생겼어도 알 수가 없어. 미친 게임이야. 둘, 이리 내려와. 좋아요. 버프 다 걸었죠? 다 걸은 거 치고는 약간 흐잡한 거 같은데. 잠깐만요. 더 걸어야겠다, 야. 몸빵 하는 애한테 걸어주고요. 하는 김에 힐도 써줘. 디오프가 없죠? 축복 쓸까? 축복 써. 힐, 힐 걸어줘, 힐 걸어줘. 아유, 바쁘다. 좋아. 어우, 야, 좋아. 쓸어버렸죠?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네요. 한 4천짜리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혼자 나왔길래 그 정도 아니고요. 프레이를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일반 투구. 투구 있지? 다 있지? 얘 빼고 쟤는 어쩔 수가 없지 뭐. 쟤는 스톤이라도 얹어줘야지. 이거는 디자인이 그냥 돌이개죠. 너 무기 괜찮니? 갑시다. 전투 끝났어. 그렇지. 야, 완전히 맵이 이상한데? 페어인데, 페어? 학교라 그러지 않았어? 이게 학교야? 뭐가 이래? 야, 근데 이거 재료 두 개나 모아야 되는데 이벤트가 밤에 나온대요. 나참 야맹증 심해가지고 밤에 플레이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못 깬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나 그냥 평범하게 했으면 절대 못 받겠다. 여기 오는 것도 문제인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일단 밤으로 시간을 돌려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인데 없죠? 그리고 넓지도 않네요. 아이씨. 아이, 더러운 놈들 이거. 혼내줘야겠구만. 언제 썼냐? 가속을 자동으로 쓰지 마, 내가 쓰게. 멋대로 써버리네, 그냥. 됐어, 먹지 마. 이모엔 중량 초과. 이거 왜 네가 갖고 있냐, 근데? 얘 갖고 있어. 아, 언제? 야,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턴온데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명이서 턴온데드를 하는데. 너왜 몸빵을 하고 있니? 미쳤니? 좋아. 의외로 버틸만 했는데. 완전히 버틸만 하진 않구만. 자일이나 하시고요. 아, 왜 없어, 힐? 이 녀석, 이거 내가 함부로
줬다고 지금 막 쓰는데 얘네 옳지 않아요. 어디서 와가지고 저거 쓰고 있냐 쟨. 아, 잘 회복하긴 한다 확실하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네. 아, 밤이죠. 여기서 이제 밤이 되면은 이벤트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령이 나와서 퀘스트를 준다는데, 검을 먹을 수 있는 퀘스트를. 아 진짜 약하다. 어떻게 저런 전사도 아닌 애들한테 슬링 같은 거 맞고 죽냐? 나약한 놈들. 그렇지. 어디 계시는데 그래서?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퍼트려 볼까 좀? 찾을 수가 없는데? 설마 애초에 밤에 와야 지낸다거나 약간 그런 거 아니지? 그런 양아치 마인드 좋지 않아요. 와봐 일로. 아예 처음 오는 맵이라서 전혀 모르겠는데? 감도 안 오고. 쭉 올라갑시다. 일로 와봐. 이거 왜 있는 거냐 대체? 이거 왜 뚫려 있는 거냐 이렇게? 없는데? 나가봐. 있는 거 맞아? 아 있긴 하겠지. 잠깐만, 잠깐만요. 시간대가 안 맞나? 원래는 이게 이제 학교가 있죠? 이 밑에 여기 있대요. 그렇잖아. 밤에만 만날 수가 있다. 여기 있단데 여기 원래? 근데 왜 없으셔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왜 없어? 여기 있다며. 나는 못 만난 유령이야? 오! 있어! 아, 시간이 약간 안 맞았나봐. 돼야 되죠? 최고의 학교. 신비로운 지식의 창...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야 이거 너 혹시 마법 해제했으면 먹히냐? 그런 거 없네. 마법 해제 스택 아까우니까 불러오고요. 던전뿐이다. 아 이렇게 말을 세 번 걸어야 돼? 마법책을 가져달라는데? 난 검을 원하는데. 뭐 가져다 주면은 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나오겠죠? 어 이게 뭐냐 얘는? 뭐냐고 이름이. 구울. 구울이 나와버렸어? 칼리도 빠져봐. 그렇게 꼭 다 쳐맞아야 되니? 순식간에? 실력 달까봐 살짝 뺀건데 이씨. 자 갑시다. 아 맵이 또 난잡하네요 또. 아 이놈의 동네는 좋아할 수가 없어. 어 뭐야. 단도 나왔네? 시체도 이름이 있나? 어 물약 있다. 어 이거는 혼자 잡을 수 있지? 칼리든 반대쪽으로 가. 뭔 놈이 아무것도 없냐? 이거 무너진 거죠 아마? 잔해인 것 같죠? 어 잘 잡죠? 그 정도의 굴에선 안 돼. 나중에 힐 해줄 테니까 알아서 살아남아. 어 맵 되게 넓은데? 여기 먼저 여기 갔다 왔네. 여기 막혔네. 저기랑 여기야 그럼? 일단 가봐. 좋아 잘 잡고 있죠? 만만한 전사를 보내줍니다. 황토젤리 뭐야. 어 개역겨워. 그냥 토사물 아니냐? 나 저장됐죠?
가자 가자. 일단 넌 저거 가고. 아, 없어 데려와. 어, 마법사 데려와. 둘이 때려. 넌 일로 오고. 커다란 거미는 조금 부담되게 생겼는 걸. 세수로 아니자. 일로 와봐. 저 밸런스 괜찮거든요 지금. 그렇지. 자네가 힐 한번 해주면 되겠네. 이리 와봐. 괜찮아 조합 지금 괜찮아. 일진 사제 템퍼스 사제가 지금 이쪽에 함유되어 있고요. 법사 하나 있고요. 약간 화력이 센 주인공 팀은 이렇게 이제 사제 둘, 어죽이 떠죽이 둘. 안 써고 뭐하니? 어,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데? 둘로 나누니까. 왜 젠데 써? 뭐 하자는 플레이야. 어, 시간도 더 절약되는 것 같고. 그건 아닌가? 아, 여기는 막다른 길이네. 아, 뭐야. 가자. 여기도 막다른 길이 아니냐? 아, 여기 길이 있네. 여기랑 여기가 있네. 저기 일단 가봐 그럼. 그러면은 너희 세 그룹은 저 무겁다 칼리드. 잠깐만 잠깐만 잠깐 모여봐. 칼리드 아이템.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거워. 온 세상이 무거워 지금. 나약해 너무. 너는 무게가 좀 되네. 물약이랑 바꾸자. 검 두 개랑 이거 쓰지도 않는 거 버릴까 그냥? 기념으로 갖고 다녀. 너는 일로 오고 너희는 일로. 가져갈 거 없냐 하나도? 아 참 깝깝하구만 게임 진짜. 빨리 갑시다. 6인 파시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네. 네, 늑대 정도 알아 잡으시고요. 가슴이 짜지시고요. 투명화도 많은데 투명화 한번 써서 갔다 와볼까? 법사로? 여기 허접하게 쳐맞어. 그 정도 알아서 비켜가야지. 칼리드 갔다 와. 넌 위로. 취소. 여기 가깝하게. 이렇게 많이 나와. 얘부터 뚫은 다음에 칼리드 먼저 갔다 와. 갔다 와. 위는 막혔고 아래. 아, 길이 좀 쎄한데? 다행히도 발러스 1이라 그런지 상태 이상 함정은 별로 없네요. 막 척화되고 그러고 그럼 되게 짜증나는데 비교적 편합니다. 그건 너무 잔인했어. 발러스는 변태들이 만든 게임이야. 좀 해볼락 하면은 이상한 거 걸어서 연맥이고 약해졌거든 좀. 막혔죠? 약겹죠? 갔다 와. 아래, 위, 쭉쭉 가, 쭉쭉 가. 쉬지 마. 길 되지? 가고. 너도 오고. 막힌 거 아니네? 막혔네? 아, 막힌 거 아닌 척 한 거네? 함정. 칼리드. 와, 둘이 함정 잘 제거해준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지, 함정. 일단 갔다 와, 니가. 책 많으니까. 넌 돌아가서 힐 받아. 알아서 해줄 생각은 없나 보네요. 이게 다 무엇이요? 봐봐. 공포의 늑대 650짜리 아냐? 아 마법 쓰지마. 아, 누구 마음대로 마법을 써. 어, 지 마음대로 쓴다 이젠. 다 썼어? 아... 귀찮은 거. 얘는 아 귀찮네 짜식들 이거 안 되겠구만. 화살은 화살 좀 아슬아슬한데.
어우, 650. 달달하죠? 세이브 좀 해. 그렇지. 어, 좋아. 가자. 네 명 다 잡았으면은 안전할 거 아니야. 갔다 옵시다. 뭘 주려고. 아, 뭐야. 아, 야, 잠깐 자고 왔는데 그거를 또 고세를 못 참고 또 한번 때릴라 그러네. 독한 놈들이. 만만한 힘 쓰고요. 왜 맨손으로 때리는 거 같지? 아니지? 왜 무기 이미지가 없냐? 그렇지. 얼마 잘 때려. 빨리 검 좀 내놔봐. 여기서 더 가야 돼? 특별륵대? 특별륵대라는 것도 있군요. 이건 뭐야 그럼? 어, 뭐야 이거? 뱀장어가 나왔네? 화염구야. 대박. 번개화살 이제 안 써도 되겠다. 버려도 되겠다 저거. 화염구가 조금 더 좋지. 난 화염구를 좀 많이 썼거든요, 번개화살보다. 번개화살 조금 이제 어, 잘 튀기면 진짜 센데 번개화살이. 말도 안 되게 센데. 야, 베이스 안 되냐? 넌 정찰이 나가. 뭐야 이거? 아! 빅엿. 이게 체인가 본데. 언제 뭐 무기 또 깨먹고 자연스럽게 깨진 조각 바닥에 갖다 놨어. 역겹게. 어, 다 들어가네? 다 넘기도록. 1 산성화살, 얼음화살. 오, 얼음화살은 뭐 들어가는 거 있나? 어, 여기 있네. 야, 아깝다. 저 인챈트 화살을 쓸 일이 없는 거 아니야. 화살은 다 이제 모은 거 책은? 아, 역사책. 잡스러운 내용이죠? 잡스러운 내용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된 거냐? 오, 끝났네. 저거 하나 먹고 오는 게 다야? 생각보다는 심플하네. 어, 되게 귀찮긴 한데 이것저것 가야 돼서 동선만 확실히 알아두면은 문제될 건 없다. 아, 나 빠져봐. 저걸 또 거기서 끝에 있는 놈이 쳐맞네. 저걸 대단한 양반이야. 겸치도 잔뜩 먹었고요. 공포의 늑대가 겸치 많이 주긴 하네요. 공포의 늑대 가는 길 또 나왔으면 좋겠다. 아싸리 그냥 나면 좋지 뭐. 겸치인데 얼마 남았어? 야, 많이 줄었습니다. 오, 야, 진짜 많이 줄긴 했는데. 어, 기대하는 게 많아. 아, 팔라딘 진짜 양심 없다, 겸치. 공포의 늑대 나왔다. 저 몰락인지 둘락인지 저 탑도 가면 레벨업 할 수 있고. 적어도 8레벨은 찍어야. 저번에 7레벨로 왔는데 힘들게. 호프도 활용하면은 볼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없어. 솔직히 칼리드랑 지금 인퀴지터 빼고는 노딜이야. 얘도 일단은 전사긴 한데 믿음이 안 간다. 아무런 믿음이 안 가. 불임의 2인데 어, 진짜 개쓸모 없는 것 같아. 너도 전사지? 어, 믿을 수가 없어. 전사 맞냐 진짜 얘네? 너무 약하잖아. 어, 전사 능력이 궁수 수준이야. 지금 법사 수준이야. 법사 16-27, 14-58. 어, 크게 차이도 안 나. 너는 사제라 그러는 거니까 인정하고. 전산 역시 근접이다 이 말인가? 슬링 따위로는 한계가 있다. 원거리인 게 좋은데. 무기를 한번 바꿔볼까? 아, 근데 원거리가 되게 약간 도움이 되거든요. 공포의 늑대 아니면 안 받습니다. 빨리 잡으세요. 찌꺼기들은 빨리 잡으시고요. 이거 은근 잘 맞춘단 말이야. 저런 애들한테도 안 맞으면 안 돼. 다이올프 같은 애들한테 레벨이가 있는데 바깥 해야지.
또 밤에 만나야 되나? 유령? 아, 지금 밤이네? 어디 계시남? 에이. 너뭐 쓸라 그래, 지금. 딱 돼. 쓰지 마. 그렇지. 와, 녹여버리네, 그냥. 경험치 7 주는 것 봐. 어, 역겹죠? 안 나오세요, 아저씨. 아니, 뭐, 책 가져왔는데 안 나와. 앞으로 와봐. 불안해는 안 맞았어. 맞은 거야? 티안 나게 맞았어. 가속을 왜두번 쓸까? 미친놈이. 더블 가속이냐? 야, 뭐야? 하루 지났는데 왜안 나와? 아, 이놈의 어딨어? 설마 책을 얻은 걸로 나는 이미 책을 누군가 가져줬으니까 이제 만족해. 뭐 이딴 발상은 아니지? 아, 그냥 상도덕도 없는. 어, 여기 있네. 미친놈 왜 저기 있는 거야? 야, 이러면 어떻게 찾냐 이거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은 안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 어, 된 거야? 저장했는데 나? 된 거지? 어, 야, 뭐야, 방금 떴어! 고대 갑주랑 우상을 잃고 흡혈검을 얻었다고 떴습니다. 오, 야, 이렇게 그냥 주는 거야? 야, 디자인 좀 봐. 어? 아, 인신도 하면 되는구나. 흡혈귀의 복수. 디자인 똑같은데? 일단은 가져봐. 아, 버려, 이거. 방금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렸는데? 저주 제거로 주고 가능. 지능이, 아, 능지 떨어져? 괜찮아. 어차피 멍청했습니다. 능지 어차피 낮았고, 3이었거든요? 4였거든, 4? 4에서 3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저주를 이미 걸려서 액땜한 걸 수도 있어. 뭐 또, 용건 있니? 얼케스터? 언젠가 살아날 거다. 읽어보자, 한번. 이거 먹느라 고생 좀 했는데. 30분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키자마자. 전에도 계속 먹으려고 노력했고. 봐야죠. 이북이는 환상의 세계로부터 끌어내 현실의 세계에 실체하도록 만드는데, 이북의 존재는 억측이 일조한 것 같다. 나 뭐라고 읽은 거야? 하지만 꿈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들 그러듯이 이 칸은 거북이와 다르다. 칼의 이름을 암시하듯 흡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더럽게 긴 관계로 어서 이렇게 많이 써놓을 수가 있니?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소설책 몇권 썼을 것 같은데. 착용시 능력, 능지가 떨어진다. 어, 멍청해졌다 이거죠. 저주 제거로 제거 가능.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격 대상을, 어? 무슨 소리야? 잠깐만. 이거 맞지? 흡혈귀의 복수 맞아. 아씨, 잠깐만요. 설마 아니지? 아, 잠깐만. 원래는 이제 카케인한테 들게 한 다음에 때려야 된대요. 장난하냐? 이거 그럼 실전형이 아니잖아. 장난하나?
힐로스라는 거야. 와, 존나 어이없네. 잠깐만 때려봐. 이렇게 달면은 이거 채워준다고? 미쳤니? 아니 자기 이거 먹으려고 나 여태까지 싫어하십니까? 아 잠깐만 저 제거로 하는 것보다 그냥 불러오게 할래 나 그냥. 짜증나. 어 진짜냐? 어 심지어 불러왔는데도 이걸 갖고 있네? 아 저거 해 한번 때려. 어딨어? 자주 제거를 늦게 생겼네 씨. 살다가 아주 그냥. 아 저거 왜 먹으러 온 거야? 진짜 왜 먹으러 온 거냐? 아니 먹으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서 난 당연히 좋은 건 줄 알았지. 포테이토스. 이게 뭔 개짓거리야? 잠깐만 진짜야? 말도 안 돼. 어 진짜야? 아 이래서 나한테 먹으라 그런 거고 나 연맥이려고. 어이가 없네. 아 좀 더 좀 보자. 어 재밌다 이렇게 보면 또 흡혈귀 의 복수. 나 어이가 없네.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먹게 만든 거야? 아니 좀 열받는데? 아니 왜 어렵게 먹게 만든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유일하게 먹을 롱소드야. 아 잠깐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 물이 없네. 없을라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고 아 아 물맛 좋다. 아 너무 황당. 아 진짜 이럴 거야? 아휴 일단은 그러면은 아 둘라게탑 가면은 검이 또 있어. 아 그럼 둘라게탑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진짜. 내가 저걸 먹으려고 여기 와서 이 난리를 지켰다는 게 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5분 지났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둘라게탑 일단 가죠. 경험치 먹을 생각은 있었거든요. 글로 가서 베레고스를 갔다가 약간 이제 한번 시야기를 하고. 아, 골 때리네 진짜. 새누리도 바꿔야 되고. 아, 상상도 못했어. 저주받는 소리 듣고 살짝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 그래도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지.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이게 내가 이런 짓을 당했다는 게. 와, 너무 어이없다 진짜.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걔 무자비한 것 봐. 아, 다 팔아버려, 그냥. 어, 짜증나. 괜히 들고 다녔어. 나 샌드로 바꿀 거야. 아, 주고 싶은 거 없니? 좀 아이템? 좋은 거 좀, 어, 야, 철퇴 2 플러스 1원 있었네? 얘 갖고 있었구나. 진작에 갖고 있다고 떴으면 좋았을 텐데. 떠 있었겠지. 내가 못본 거겠지. 아,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뭐. 야, 재미 세졌다. 내거 가져가. 4원짜리. 이러면은 먹을 필요도 없었지. 아니,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데? 나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니, 저기, 내가 발굴 현장에 가서 우상을 먹고, 언데드 기사한테 가서 저주받은 갑주를 얻고, 죽인 다음에, 함정에서 이제 우상 먹고, 유적지 가서. 그렇게 이제 먼데 있는 거두 개를 먹고, 밤에만 만날 수 있는 NPC를 만나서, 그 녀석의 퀘스트로 책을 구해 온 다음에, 다시 밤에만 만날 수 있는 NPC를 다시 만나서, 참나. 그두 개를 주고, 아이템 받는 거 아니야. 그 아이템에 이제 다른 용도도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완성형 아이템인 거지. 받았는데, 저주받은 아이템이야, 그냥? 너무 양아치다, 진짜, 인간적으로. 안녕하세요. 흡수물력의 전기저항. 맹화의 기름. 여기까지 한번 팔죠. 너무 많은데, 물약이? 내가 원래 물약을 써야 되는데, 물약을 너무 안 썼다. 이거 이렇게 안 쓰면 안 되는데. 다 좋은 물약이야. 필요 없지, 솔직히. 가속 기름은. 가속이 있으니까. 머리가죽도 팔러 가야 되고, 이따가. 투명화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은 됐고. 마법정 50%에 겨울룬. 아, 다 좋은 것만 있네요. 일단은 쇠뇌로 바꿔줍시다. 우리 누구죠? 얘였나요? 쇠뇌 쓰면 되겠다, 야. 아, 골 때리네. 쇠뇌 어딨냐? 쇠뇌 왜 없지? 쟤네 얘가 가진 거 아니었나? 아, 너 아니었냐? 아래쪽이었나? 아, 정신 나갔나? 아, 가자. 거기서 다 판매하자. 야, 흡혈귀검 진짜. 역대급 반전이네. 나 저거 먹으려고 한 2시간은 뻥인 거 같은데. 2시간까지 아니지. 근데 우상 먹은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면은 거진 2시간이 지금 투자된 건데. 시방. 함정템이었다고? 어이가 없네. 심지어 회복력도 낮어. 아, 물론 때리는 것만 놓고 보면 회복력이 빨라 보이는데, 내가 쳐 맞는 것도 있으니까. 어딨어? 너지? 얘 아니었어? 아, 자, 쇠뇌 그럼 누가 팔았지? 여기 맞는 거 아닌가, 여기?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얘네? 가, 화살 다 팔아서 이제 쇠뇌 써야 돼. 혼자 가서 사와. 대장이 사와. 있나 확인해, 일단. 어? 그냥 없는데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아까 거기 없었잖아. 상점에. 여기 보호 목걸이 있고. 여기 한손무기구나. 여기 쇠뇌 있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여기 쇠뇌가 있네. 여기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로? 왜 없지? 이미 사놓고 내가. 아닌데? 뭐지? 진짜 뭐지?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이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겹쳐지네?
별이별 게 다 있네 아주 그냥. 반지만 좀 뺄까? 이거로 사가. 아 더럽게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야겠다. 야 돈만 쌓여가고 말이야. 빨리 그 탑으로 가야겠어. 어 진짜 없는 건가?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있지 않았나? 진짜 없었나? 여긴가? 어,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쟤네 하나? 있지도 않은 거 보고 있다 그런 건가? 어, 이상하다. 쟤네가 없다고? 나 대표로 사가. 니가 낄 아이템이니까. 없어도 화살통 사야 되니까 없으면 화살통 사야지 뭐 별 수 있나. 아 활 괜히 팔았네. 이번에 쓰게 될 것 같은데 왠지. 아 귀중한 건데 나름. 쟤네 없을 거야. 아까 확인했는데 내가 없는데. 기분 전환 겸 쟤네 살까 그냥? 아 여기 있네 이거네. 개좋은 개좋은 개좋아 쓸 수도 있어. 그렇지 있어. 이게 애매하게 여기 써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가 팔아서 합류가 돼서 이걸 보고 착각을 했구나. 세네 플러스 1 20개 세네 120개는 안 되고요. 100개 100개도 안 되지? 에이구 80개. 아 80개도 안 되면 어떡하냐. 60개? 아 뭐 얼마가 된 40개 40개 되네. 어우 많죠? 어차피 지팡이 쓸 거라서 그게 필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당근 플러스 1 쓰고 있었어? 어 그랬구나. 소금도 1 플러스 1 쓰고 있었네? 하지만 이거는 1라운드 더 공격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좋죠?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for a wee little. 장사하자 먹고 살자. 이거 팔 때 카리스마 높은 애한테 팔게 하면은 더 돈 많이 주던가? 갑시다. 어디 공회 좀 볼까? 공회 2. 저걸 이걸 들어서 2인 거야? 그렇네. 어 가자. 바깥 하겠지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그 특수한 병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병차 2천 주던가? 전에 잡았던 그 불검든 녀석의 이제 하위 호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름 쏠쏠하기 때문에 초반에 먹을까 하다가 까먹고 안 갔는데 이번에 빨아먹겠네요. 우리 레벨업 좀 많이 시켜주면 좋겠어. 에르데인 돈도 많은데 아이템 좀 팔아봐요. 무엇을 도와주면 주겠나. 다음 분. 에? 아. 오. 할 말이 안 떠오르는데? 좋은 거 없냐? 야, 불꽃사살 플러스 2? 괜찮은 거 파네. 야, 탄환 플러스 2를 80개를 판다고? 이건 이제 300개고. 물약에. 야, 이거 화염구를 파네? 야, 괜찮은데? 안 살 거지만. 야, 내가 살 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죽으면 될 거 같은데, 이제. 건너가자. 여기서 불꽃검을 구할 수 있다는데, 구하러 가죠. 저번에 하다 말았기 때문에. 눈치껏 전사가 먼저 기어 들어가야지. 그치? 나올 텐데. 어. 어 나왔다. 이거 얘네. 쉽게 잡겠지? 오, 제법 센데. 오, 제법이야?
좋아, 좋아. 오, 강한데? 4천이나 준다고? 실화야? 아, 4천이나 주도 내었어? 실명. 파멸. 축복. 또뭐 없니? 힐이나 줘라. 자, 아파 보인다, 야. 그렇지, 강력하죠? 반짝거리 있어야겠는데? 야, 이렇게 많이 줬단 말, 진작에 죽일걸. 죽일 스펙이 됐는진 모르겠지만. 탈진했어? 그렇게 서둘러 가니까 이러는 거야. 아, 어두워. 당연히 안 나오겠지. 4천짜리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진짜 행복했을 텐데. 아, 경험치 꽤잘 빨았는데? 굉장히 잘 먹었는데? 흡족해, 좀. 살짝 만족스러워. 도착을 했죠. 상, 뭐 해봐. 빨리 곁 들어갑시다. 한 5마리 나오면 질것 같은데, 그런 애들. 전투기. 5마리 나오면 경험치 2만이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든 잡을 수도 있고. 이거 올라가도 뭐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중간에서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까지만 플레이하고 한번 게임 삭제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뭔가 안 땡겨서 삭제했었는데. 야, 역시 오랜만이니까 재밌네. 그동안 여러 개의 게임을 또 무덤으로 보내고 있는 제가. 야, 여기 입구가 있네? 이런 거 내가 못 참지. 이 간악한 놈들 여기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거야? 위에서? 와, 독하다 진짜. 너는 터는 데서 한번 때려. 공폭이 있네? 쟤는 거르고 얘를 이런 애들 잡아야지. 어리석은 영혼아. 축복 한번 때리고 파멸 한번 때리고. 이상 걸린 거 아니지? 아, 싹다 잡아야 돼. 야, 잘 잡는다. 메이 철퇴 1이야. 스켈레톤.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 진짜로. 진짜 내려가야 돼. 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개 놀랐네, 진짜. 진심으로. 아, 잡아.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한탕더 뛰어. 실명이냐, 파염이냐. 무기 바꾼 거 치고는 그다지 도움은 안 된다? 야, 이모엔 피해준 것 봐. 불검 들고 있는 놈이 불이 약해. 야, 7점. 화끈하죠? 그렇지. 잘했다. 야, 철퇴 안 들고 왔으면 솔직히 딜도 못 넣었겠다, 야. 엄청나네. 화살 먹을 필요 없어. 너무 편하다. 약간 나 같은 이제 극한의 이득충은 쓰레기도 막 주워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이제 패지 줍는 성격. 실제 줍진 않지만. 게임 속에서는 패지라도 줍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렸는데. 잘 됐구만. 내려가자. 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잔뜩 있냐? 일로도 갈수 있니? 갈수 있네? 여기 길은 뭐 없겠지, 없는 거겠지. 야, 웃긴다. 전투기가 나왔어.
가속 한번 걸었다고 다 지금 뻗었죠? 가자. 나약한 것들. 가속 한 번 정도로 제끼다니. 역시 버서커가 짱이야. 야, 너무 좋은데 근데? 철퇴 데미지가? 이거 들어가면은 때릴 놈이 없겠어. 괜찮은 거 맞나 이거? 아, 왜 이렇게 징그럽게 소리를 내. 생긴 것도 징그러운데. 주출입구. 무기는 칼리도 줘야겠는데? 철퇴 좋은데? 아예 좋은 무기 주면 몰라도 애매한걸. 올라가봐. 요런거 안 놓치거든요. 요런거 다 파먹는 성격이기 때문에 극한의 이득 중. 올라가. 타임. 잠깐만. 야 얘들아 이리 모여봐. 아 뭐해 왜 올라가? 병신이야? 칼리도 일로 빼고 한번 걸어주고 힘 걸어주고 이거 걸어주고 축복은 오바지. 오바 참치지. 건거지? 어 안 걸었네? 왜 안 걸어? 굉장히 성가시거든요? 파멸의 소봉이 입막하고 있으면은? 약겹습니다. 잡으세요 빨리. 번개 한번 세려봐. 오우 예스. 데미지 좀 보소. 냉기 다음은. 아 야 뭐해. 이렇게 쓰면 안되죠? 이렇게 써야죠. 냉기. 오 11점 저항했어. 많이 저항한다. 내가 저주를 걸어놔가지고 지금 힐을 못하네. 야 잘 쏜다. 근데 걔한테 처 맞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짬밥인데 너도. 그렇지 잘 잡고요. 2000밖에 안 주네. 독한 놈들. 한 놈도 놓칠 수 없어. 2000이면 큰 경험치야. 2000밖에 안 준다는 말 하면 2000짜리 먹는 거 힘들거든요. 열심히 잡으러 가다니겠습니다. 둘러싸 둘러싸. 한 놈 살려둘 수가 없다. 이모엔! 왜 나대다가 또 쳐맞니? 야가면 짜져 있어야지. 이게 정의적인 순례 아니니. 이렇게 사거리가 낫냐? 가까이 온 이유가 있었구나. 야 어떻게 65를 주냐? 한 마리가 2000을 주는데 저기선. 하다못해 야, 180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2000짜리가 있으면 같이? 아무리 겉절이어도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2000짜리가 있는데 어떻게 65짜리를 넣어놔서 같이. 쟤도 어이가 없겠다. 자기 입장이 있을 텐데. 내려가서 이제 본점으로 가면 되겠네요. 가자. 전투기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 팔라딘까지 업하고 싶은데. 아 너무 많이 먹는다 인간적인. 양심이 너무 없어. 전사랑 겸치 만차이야 만차이. 아 어우 어우 불맛이 참 좋구만. 하이 어빌리티 300만 경험치 주던가? 원은 절대 안 나오겠지? 놀이 여기서 왜 나와요? 오늘 12시 축구인데 난 축구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도 축구하기 전에 방종을 해야겠네요. 와우 아까 그 태세로 간다.
맵 꼬라지 좀 보소. 쟤 당연히 저기겠지? 왜안 쳐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쁘게. 당연히 저기겠지? 고놈의 검인지 나발인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죽여버려. 뭐야 얘? 할리드 가봐. 어디 보자. 2원. 야, 전 2000짜리 나온 거 치고는 너무 허접한데? 실망인걸요. 요 정도 보상. 보상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위층으로 바로 가야 되나? 여기는 없나?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비밀문 없니? 잠겨있네? 야야야 와봐. F로 풀면은 잠금해지로 풀면 되죠? 꼭 어렵게 간다니까. 아 사원이 뭐니? 아 여기 길 있었네? 일로 와봐. 아 내려가는 건가 이거는? 어 이건 내려가는 거 이건 올라가는 거네? 아, 어딜 먼저 가야 하나? 올라가는 게 먼저겠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겠지? 올. 다행히 문이 열렸네. 아무것도 없는데 잠겨 있으면 또 데려왔을 텐데. 양심머리가 있어. 아, 거기 길이 있었구나. 일단은 아, 역시 우리 대장님이 먼저 올라가시고요. 올라와. 그렇지. 대장님 먼저 가시고요. 허허, 이거 대장님의 뒤를 이어야겠구만. 야야야, 잠깐만. 자,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조금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싹 달라붙어다. 요건 조금 선을 넘는 일이 아니신가? 축복 피부 대장님한테 써줘야겠지. 대장님이 혼자 보면 다될것 같으니까. 대장님 피부. 아 칼리드가 얘구나. 일단 잡아봐. 그래 어차피 도박힌 만큼 잘 때리는 사람 없네. 자 3번 빠지고 5번 빠지고 1번 수저 넣고 가자. 돌진! 함정 왜 이렇게 많아? 함정 맞니? 무슨 함정이 무슨 들어오는 게 클래스가 저 지경이야. 이거 실명 하나 써야겠는데. 좋아. 얘부터 죽여. 야야야 뭐하니? 세상에 어떤 도적이 그렇게 싸우니? 더럽게 무식하게. 와, 경험치 많이 준다. 주인공 가서 좀 놀아봐. 속박 안 걸리니까 주인공은. 그것도 속박 아니냐, 설마? 속박이네, 다행이네. 안 걸리지, 주인공은. 인퀴지터인데. 뭐 밟은 거냐? 뭔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함정 더럽게 많네요. 정말 싫군요. 이거 대기에서 게스트 나오면 개꿀인 거 아니야? 그럼 650짜린데? 잠겨있고? 부탁이 이상한 거 밟지 말아줄래? 굉장히 불안하거든? 아, 왜두개다 잠겨있어? 야, 다 모여봐. 아, 이거 좀안 좋은데? 개짓거리야. 아우, 다 잠겨있어. 들어가봐. 이거 일단 풀고. 괜찮게 나왔네? 슬슬 하나 정도 따줘도 되지 않냐? 더러운 녀석. 별거 있지도 않는데. 어? 아무도 안 나오네? 침대 이렇게 많은데 대기 안 되면 안 되지. 양심 있어야지.
그냥 이거 풀어버려. 죽었다고? 전격 내성이 있는 앤데? 실화야? 아, 대기하기 전이냐? 어, 아니네? 아, 참 맞구나. 빨리 와봐. 바쁜 사람이야. 먹고 도망가면 되겠네. 네가 먹고 도망가면 되겠다. 딱. 너밖에 도망갈 사람이 어디 솔직히. 잘했어. 아, 대기 한번 때려. 오, 야, 깜짝이야. 이 정도는 여유지. 칼이 어딨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이, 아, 자이라 뭐하니? 혼자 꿀 빠는 거 보소. 좋아요. 이번엔 언제 체력이 40이 됐어? 게스트는 좋다. 저런 거 나와줘야 돼, 경치. 아, 기절은. 기절은 좀 아니지. 야, 뚫고 와. 아, 깜찍하네 진짜. 너도 걸린다고는 아니지? 아, 이게 다야? 가자. 내려갈지 올라갈지잖아.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어, 열받아. 한 번 더. 에이. 철퇴, 그렇지. 철퇴 데미지 우직하게 막히는 것 봐. 야, 가자. 그만, 그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행히 대기할 짬은 많네요.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아, 최고층이 아니네 아직도? 어, 정말 기네요. 책이 있습니다. 개쓸모없는 책만 있어요. 왜 이거는 안 뜨냐? 개쓸모없는 책만 있고요. 반쪽 보고 와. 할로아의 역사, 잊혀진 곤데가리 위기. 잘 모르겠어, 저거는. 쓸모없는 거 아니야, 그냥? 나한테 책은 아무 쓸모가 없지. 책을 안 읽으니까. 뭐야? 다이탈 기다렸어. 네가 오길 기다렸어. 난 너가 그리웠어. 너가 왠지 예의가 바라졌는데 자네를 돕겠네. 너 왜 그래? 너 무엇인지 알잖아. 자네 일족의 얼굴들을 훔쳤을 때, 아, 나를 보호하고 싸웠어. 난 행운아였네. 아, 뭔 개소리세요. 잠깐만요. 너 어떻게 좋은 거 가지고 있냐로 한번 시작할 것 같은데, 나? 좋은 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쟤? 이거 아무리 내가 착해도. 뭐야, 쟤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 전투 준비! 너 누군데, 너는? 너 이름 뭐냐? 리갈로. 내가 뭘 찾았던 너한테 공유할게. 나 돈 많아. 그럼 공유할지 죽을지 선택하는 건 제 몫이긴 한데. 공유하는 게 신상이 좋을 텐데. 뒤지기 싫으면. 이 모엔 함정 발견. 야, 리길로 너 죽일 방법 생각나는데 나 함정을 보고? 어떡하지? 잠깐만, 일단은 그냥으로 못 듣네? 안 되는구만.
다 모여봐. 어벤져스 어셈블. 아 뭐이 어우 야 대박. 1300 1300 개꿀. 자고 일어났는데 1300 경험치 뭐 들어옴 입에 쏙 들어감 하당 200. 달달하다. 자고 일어나야지 뭐. 자, 난 저거 먹고 이거 해제할 테니까. 왜요? 그건 발견 못했잖아요. 아, 지사하네. You're a queer fellow. I've done had enough of this. 'Tis something most unnatural here and I want no part of it. 뭐 기절이 다야? 이 정도는 간지럽지도 않는데? 않는데? 야, 번개 흐름 좀 봐. 리얼 극혐. 아 이게 뭐니? 야, 일단 수수한 거 줄 거야? 야, 번화? 달달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쪽으로 가자. 유령은 나중이고 여기 먼저 보고 가자.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야 재밌네 게임. 역시 명게임이야. 저는 절로 가서 뭐가 나오면은 불이 나게 도망오도록. 어허 이게 무엇인고 이게 무엇인고. 어이구 어허 어허 좋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저 디자인에 나오는 책은 다 좋아. 걸을 타선이 없어. 어허 이게 끝이란 말이더냐? 저 올라가나 나중에 가고 일로 와봐. 한번 가볼래? 어떻게 되나? 아 길이 있네? 못 본 걸로 하자. 어, 야 못 본 걸로 하자고. 아, 왜 이렇게 쪼잔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가 죽여도 어떻게 되냐? 리길러. 레길러. 택도 없는 것 같다. 쟤네 암묵적인 동맹이 있나 봐. 건방진 놈들. 뭐야 왜 안 와? 이 길로 때릴지 말지 협상하고 있었구나. 건방진 놈들 다 죽는 거야. 아니 날 앞에 두고 협상을 해? 그렇지. 어 경험치 달달하죠. 1950. 자 들어가봐. 어, 너 되게 예리하구나. 너 존나 감이 좋구나. 1대1 한번 뜰까? 모처럼인데? 나 자신 있거든? 어떻게 마법 해제 다 안 되는 거 같냐, 요즘? 어디서 소환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야, 차원분도 열어? 제법이잖아. 어디로 갔느냐? 왜 쟤 저기서 나와? 파밍해. 야, 둘 다 잠겨 있어? 에이, 보임. 어, 자, 그냥 때려, 그냥. 그래, 못, 캐스팅 막아. 죽여, 죽여, 죽여! 와 3700이나 주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허탕인 것 같은데? 잘 주네 겸치? 준 것도 없어. 아이템을 준 것도 아니고 뭐야?
쟤도 한번 죽여볼까? 아, 함정 있네? 둘 중 하나만 함정 있겠지. 일단 이거 풀어봐. 뭐 하세요? 함정 있어봤자 저기까지 안 오겠지. 어디 봐. 따라와 봐. 해제는 네가 하고 먹는 건 네가 먹고. 좋은 발상이야. 뭐야 이게 다야? 아 너무 허접하다 함정. 올라가. 아 이게 시방 달아 이 말이야? 가면 되겠네 그냥 그러면은. 아 뭐야 개 허접하잖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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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책 받았지? 영구적으로 지혜가 1점 상승한다. 아 존나 쓸모없는 거 나왔네. 당연히 얘 주는 게 낫는데. 어 템퍼 사지 주는 게 낫겠지 당연히. 어. 지혜 있어도 쓸 필요가 없어. 어, 팔라딘은 지혜가 안 통한 데다 인퀴지터는 아예 성장 마법을 못 쓰기 때문에 지혜 판정이 없죠? 더 추가 주문 판정이 없고 특정 거면 판정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읽으세요. 오우 예스! 불안된 지혜 상승. 사람 이름 같다 야.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 없냐? 슬롯? 늘었어! 너무 좋다. 저주 빼고. 아 시주 좀 올릴까? 아 저거 너무 오래 걸려 싫은데. 체력 회복이 낫겠지 역시. 두 개 있으면은 뭐 하나 빗나가도 난 뭐 그러려니 하고 쓰면 되니까. 올라가자. 몇 층까지 있는 거니? 이거 옥상이다. 어 이거 옥상이다. 좋아요. 게스트 제거했으니까 일로 갔다 와. 안전한 데로. 꺼져 꺼져 꺼져. 지금 우리가 대화할 짬이 아니야. 난 봐야 된다. 아 플러스 1 도끼창이야. 무게 남는 분 제 주고요. 저기 봤죠? 여기 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저런 괴물들 막 있는데 이렇게 잘 다니는 거냐. 능력도 안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딱 봐도 저 괴물들이랑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봐봐 이런 두 마리씩 막 나오는데 어떻게 잘 비비는 거냐 저렇게. 아 함정 있었네? 아 함정 너 빈번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참 저 없었고 여기도 별거 없을 거 아니야. 별거 없고 저기 NPC 있는 게 다야? 아무것도 없고? 아 또 이거 감춰놨네. 목욕탕? 뭐 하는데 여기서 고통받고 있냐? 아, 내가 나가게 도와줄게. 아주 말 놓네. 아, 나를 여기 봉인하고 대신 나가겠다고? 아, 그게 아닌데 얘가 여기 봉인당한 놈이네. 뒤지게 맞으면 되죠? 현옥이라고? 현옥 안 통하잖아. 나 현옥 면옥 아니야? 정신방패 면옥? 면역. 자 지금 뭘로 때려야지 잘 때렸다고 소문나려나? 다른 애들은 현옥 통할 잠깐 길 너무 좁아. 순간이동이었어? 건방진 녀석 이거 어디로 갔느냐. 어디를 기어 들어간 것이냐. 보이지가 않는구나 당체.
여기 있었니? 에, 안 통하지. 통했구나. 에너지 흡수구나. 아이씨. 아. 좀 몇 개 온 걸? 야. 이럴 때 대비해서 주문 이걸 해 놓은 거 아니야. 야. 아. 아, 뭐야? 왜 자꾸 은신질이야, 건방지게. 어, 풀렸네? 이미 입힌 거냐? 애매하게 버프 썼다가 손해볼 것 같은데? 다른데, 아니야, 아니야, 안 갔어, 안 갔어. 매직 미사일 걸어봐. 야, 저항 안 되네. 완전 저항 안 되네. 한 번 더. 어, 좀 세다. 자네 일로 오고요. 파멸 걸고요. 현혹 풀리겠다 이러다.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적이 나왔다 이거지. 나오라 그래. 그렇지. 불. 불. 저 근접으로 덤비겠다고? 먼저 오버 아니냐 인간적으로? 너 양심 있지. 그렇? 잡음? 모임. 아 잠깐만. 경험치는요? 3000! 그만 덤벼. 너가 살아간 녀석은 갔어 지금. 에너지 흡수는 남았네. 누구냐? 극심한 현혹. 아이 미개. 저런 거에 걸리냐. 나 에너지 저거 회복할 수단이 없는데? 혹시 있냐? 사제가 있는데 없을 수는 없지. 회복이 있을 텐데 상임허브 아니었나? 뭐 지금 단계에서 없는 걸로 알거든요? 아씨 마법패치로 안 통하잖아. 저주 제거. 저거 회복 써야 될 걸, 쓰는 거, 되는 걸로 아는데? 하급 회복 같은 거? 에너지 드레인 제일 역겹네. 아휴 언제가 채우고 오냐? 아포 때리지 마. 언제 풀리니? 얘 혼자 보내서 다 죽일걸 그냥. 에너지 드레인 3명 빨렸어? 아 리얼 진짜. 46 됐어 전세. 법사가 40인데 아 그만해. 아 너무 귀찮게 군다. 어 됐다. 봐봐. 어? 야 뭐야? 에너지 드레인 레벨 드레인 풀려? 어 이거 안 풀리는 건데 저거? 어 저거에서 1000원짜리 해서 풀었는데 어, 원에서 풀리나 원래? 걔 알못이잖아. 전기저항 망토를 뭔 망토 끼고 있는거냐? 망토 왜 끼고 있는거냐? 아 이것 때문에 못쓴다고? 어 바꿔. 좋아요. 딱히 필요 없죠 다른 애들은. 그냥 갖고 있어 기념으로. 근접. 아 너무 좋은데 지금? 가자. 자연스럽게 지하로 가면 되겠네 이제. 이제 뭔 놈의 아이템을 준다는 거냐? 뭐, 아이템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다 한 거죠? 없죠? 쭉 내려가. 1층이죠? 뭐야? 배야드? 어? 설마 지하 없냐? 어? 더 지하 없네? 제일 낮은 거네? 잡아 잡아. 버프도 필요 없어 이제. 찌꺼기들은 잘 버티긴 한다. 감히. 오우 야 잘 잡는데.
돈도 나오니? 오, 야, 돈이 티끌이 아닌데? 그냥 태산인데? 아래랑 위. 아래는 뭐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열받을 뻔했다, 속박 걸렸으면은. 진짜 열받는데, 이거 오래 걸려가지고 푸는데. 잘 때려 박는다. 돈도 안 먹는 수준. 어, 뭐야, 저거. 토스. 아, 뭐, 어딨는데? 야, 어딨어, 얘? 너 거기서 뭐 하냐, 얘? 혼자 무섭지도 않나. 이놈의 아줌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아, 뭐야, 이딴 게 나와. 갑자기 갔다가 마무리하자. 게스트 둘, 불러와. 귀찮다, 이제는 좀. 귀찮다, 귀찮아. 알아, 잡아라. 뭐야, 이거? 아, 뭐 이런 것도 막아놨어. 가치관 파악이네. 필요 없는데. 아, 됐어. 필요 없어. 가. 뚫고 와. 마침 딱 하나 있네요. 오, 야, 이거 뭐니? 그렇지. 와, 이게 나왔어? 너가 체력이 좀 없다, 야. 순수 사제라서. 너 줘야겠다, 야. 니가 뭘 끼고 있다고 이게 안 돼? 어? 아, 혹시 중형 방패 때문이냐? 아니지. 어, 왜? 갑파 때문이야? 오, 진짜야? 갑파가 이게 뭔 상관인데? 아, 치사하네, 장비 한 번씩. 얘 줘, 그럼. 없는 놈 주는 게 낫지, 그럼. 아래 있는 녀석한테 말 걸고 가자. 다른 사람 처음 만났다. 식도에 다트가 박혀서 아프다. 베아드야. 싸워서 다 함정을 다 없애버리겠다. 왜 대사가 돌고 돌아? 버리지 않았어. 탐험을 막 시작할, 너무.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비교적 침착해 보여서 이 장소에 겁을 먹고 있었다. 듣자하니 그의 일행은 아직 안에 있으며 말없이 계속 가기로 한것 같다. 베아드는 그들에게 무사히 빌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시험이 그에게 버거웠거나. 악마 기사라 불리는 하계에서 온 강력한 악마, 악의 사장인 같다. 베아드는 이런 생물을 직접 공격하는 자세생이라 생각한다. 결계석을 찾아야 된다고? 설마 이거 지하로 내려가는 거냐, 지금? 이 길이고? 실화야? 진짜네? 야, 나 올라가서 좀 죽이고 올래, 동료. 안녕? 어,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깜짝 놀랐잖아. 300골드 받아. 이게 돌았나? 얘 죽이고 뺐자 그냥. 죽여. 잠깐 네가 왜 몸을 대는 거니? 돌았나 진짜. 돈 다시 다 뺏어내. 뭔가 죽긴 많이 주었다 야. 어디 보자. 넘겨 넘겨 넘겨. 아, 손 많이 가는 것 봐. 아, 나름 또 등급 있는 무기 쓰긴 한다. 꼬레 꼬레 이모엔 중량 초과됐어? 이 중량 나가면 얘한테 넘겨야지 뭐. 가장 좋은데. 별로 얻은 건 없는데 내려가 봐야 알 것 같은데. I'm on it. Right, what's this then? Right, what's this then? 가자. 한숨 때리고. 오, 야 뭐야? 게스트 몇 명이야? 7명이야? 와, 경험치 대박. 하나당 650은 먹겠는데 이러면. 뭐 하는 거냐 얘네? 너 왜 소금을 대는 거니? 됐다 강해. 그렇지 칼리드, 너의 강력한 힘을 쓸 때가 왔다. 와, 돈 주는 것 봐. 보석 가져갈 필요도 없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 괜찮은데? 돈도 많이 먹고. 이거 뭐냐? 아, 이거 화장 부신 건가? 와, 100 남았어 쟤. 얘도 4000 남았고. 야, 이거 잘 풀리는데? 가자. 아, 깜짝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너 혼자 가. 양쪽에 길 있고. 여기 넓냐? 야, 엄청 엄청 넓은데. 잠깐만. 악령검이 있고 여기는 뭐 있어? 함정 없지? 좀 좁았으면 좋겠어 맵이. 더럽게 길어. 그다지 쓸만해 보이는 건 없네. 저거 도둑질 물려야겠지 뭐. 못 쓰는 거는. 오, 야. 섭외요. 어, 괜찮네 저기. 다 데려와. 뭐야? 화살 쓴 거야? 아, 야 왜? 함정 없었잖아. 미친 게임 아니야? 여기 있었네? 어제 갈 텐데 안 밟았냐? 아, 웃기는 놈들이네. 아, 진짜 이러지 말자고. 아, 이건 괜찮지? 아, 정렘이 확 떨어지네 게임. 스피드다. I'm on it. 와, 뭐야 이게? 시체도 있네 저기에. 아,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정도껏 위험해야지.
일로 와봐. 아 너무 빡신걸? 개빡신걸? 야 근데 다 쇠뇌가 나온다. 신기한다. 신기한게 점점 쇠뇌가 안나오는데 쇠뇌가 나오네요. 체력 포션 필요하신 분? 요놈 힘 필요 없잖아. 마저가 나 차라리. 자유행동 탄환도 가져가야죠. 솔직히 쓰는 건데. 그러면은 넘어와. 니가 뭐 케어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일로 와봐. 다 니가 케어해야지. 거짓말하죠. 화대성 60%야 쇠뇌, 활, 동물 꼬시는 거, 함정 밟고 가자. 왜 불내성이라면 그렇지. 활밖에 안 달죠? 어우씨 애매하네. 아니! 땅땅은 아니잖아. 땅땅은 갔다 와. 저거에 죽을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 뭐? 야 나 전기 내성 절연 물량 먹고 먹자 그냥. 어차피 절연 물량 많은데 뭐. 뱀지 깜찍하죠? 대형 쇠뇌 쇠뇌 화살 여기까지. 힘들지 게임이? 여기 뭐 없는 거야? 이게 다야? 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잘 나갔어. 어. 여기는 불내성이 아주 그냥 내성이랑 내성 다 갖고 있구만. 뭔가 진통길인 것 같은데? 그만 그만 가. 어 저기 다시 전기 함정 있어도 안 가. 돌아갈 거야 나. 여기까지 봤고요. 글로 가지 마야 말아야지. 장난하니? 아 드럽게 안 됐지. 꼭 여섯 명이 모이면은 병신이 하나 있어. 순간이동 검이죠? 불안한데 이거. 와 레벨업. 당연히 네가 가야지. 능지 필요 없잖아. 이러네. 아, 다 있네. 아, 너무 빡센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뚫려 있군요. 얼, 어야야. 아, 다행이야. 네가 몸으로 소화해냈구나. 버클러. 화살이야? 세뇌 화살이야? 살인그룹 5레벨 마법이 나왔습니다. 야 이게 좀 높은 티어의 맵이긴 하구나. 와 5레벨짜리가 나오네. 그렇지. 5레벨짜리 있으면 좋으니까 일단 넣어둡니다. 아예 쓸게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금 많은데.
물약 좀 이제 다 줘버려. 도움도 안 되는데 물약으로 들고 있어. 약쟁이 오늘부터. 야, 물약도 못 드네. 그지 바세 같은 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전사가 물약도 못 들어. 야, 이 문. 이거 좀 버려, 이런 거 좀. 그래. 아, 60발이나 했다. 플러스 1짜리. 와, 번개 세네 화살이라고? 너나? 이게 슬롬이 없어, 다 멍청해서. 일단은 뒤로 와 빼시고요. 어, 너만 남으시고요. 뻔하지 뭐. 오, 야, 4짜리 무기. 오, 야! 5짜리? 잘 나왔는데? 어, 잘 나왔네? 어,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마법이 없어서 못 쓰는데, 어, 잘 나왔어요? 귀신같이 나왔어요? 필요한 것들? 특히 이거는 쓸만하죠. 이런 건 이제 소환 같은 건 언제든지 이제 유호롱에 쓸만한 거니까. 바로 배워버렸네? 하. 이거는 배워두면 좋아. 없는 것보다 낫지. 봐요. 레벨업 한 놈도 할 만한 애들이 많은데 어떻게 얘만 해버렸다. 어, 생겼다 4레벨. 그렇지. 이걸 원래 타코 2감소에서 2감소 사제인데 전승지식의 체력 9회. 야, 아주 전륜하게 올랐구나. 다음 54,000이야? 양아치 녀석. 4레벨 2개, 1에서 4까지는 2개까지 올라가는 반지가 있죠. 번개 방어 좋죠? 어, 함정 제거용으로 최고죠. 그리고 이제 방어의 조화가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거 기본으로 쓰거든요. 어, 6라운드 동안 방어 2를 상승시켜주는 정말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이 1레벨 소환은 나중에 정 쓸 거 없을 때 메이스 든 놈 소환해서 데미지 못 넣을 거 넣을 거? 이 정도지. 1레벨 소환으로 걔가 나오긴 하나 오고가? 어, 소용도 없죠. 솔직히 스켈러손이 더 좋기 때문에. 스켈러손이 사제는 빠르게 배정돼 있기 때문에. 와, 시전자야? 꺼져. 쓸모없는데? 어, 저거 거미줄 걸려버리면 다같이 걸리는데 저게 뭔 소용이야. 거미줄 검도 있는데. 아, 허리야. 죽음 방지. 솔직히 발러스 1에서 죽음 방지가 뭔 소용이야. 그냥 있다는 거 자체가 그거지. 여기서는 솔직히 번개 보호 하나랑 방어의 조화 하나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방어의 조화는 정말 다방면으로 쓸만하기 때문에. 이거 독을 면역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아, 하급 회복 여기 있네. 아, 중상치료도 있군요. 중상치료는 됐어. 3박 차이 안 나는데 뭐. 신나게 때리고 있어. 이거 걸어주면 데미지 입힌다는 거죠? 지역 보기. 이게 낫지. 이거 신식 2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 저거 그냥 레벨 드레인 흡수돼버리면은 쓸 필요도 없어. 야, 걸어줘라. 한숨 때리고 화염 내성 그냥 높으니까 보호나 걸어줘. 야, 전격 보호가 드디어 기어 나왔네. 한 명만 들어가죠. 이거 이런 용도로 쓰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함정 제거단이야 이제. 이건 좀 심하지 않니? 쓰레기들아? 대박! 전혀 기대도 안 했거늘.
마법 무효화. 무효화 안 되냐 너? 어 대답 빠르다. 주제도 모르고. 아 죽여. 어 저 데미지 좀 났는데. 이거 마법 폐지를 못 벗기면 저걸로 벗겨야지 뭐. 오, 야, 벗겼죠? 4,000. 아, 얘네 경험치 못 먹은 게 좀 크다. 함정으로 죽여서. 아. 많이 준 애들인데. 야, 2레벨 소환.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건 뭐야? 아, 이런 거 주지 마. 귀찮다고 오기. 아. 겸이야. 가자. 4,000이나 놓쳤는데 그래도 아깝지 않네. 모은 게 많아서 무척 마음에 들어. 8,000이나 놓쳤는데. 8,000은 좀 큰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일일이 로드 할 순 없지. 야, 4레벨 주문이면 이번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레벨 지금 쓰고 있잖아. 3레벨 두 갠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물론 이거 지금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쓸모 있는 건 아닌데. 소환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너무 좋아서. 가자. 무슨 역경이 닥쳐도 절대 지지 않는다 이제. 수호자? 말 걸어봐. 나는 전사의 재앙이다. 그의 혼은 그의 영혼의 암흑 속에 살고 있다. 그가 무릎 꿇도록 만든다. 나를 깨워라. 아, 중2병 걸린 애들이죠? 불안하다. 건들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못 가니? 갈 수 있잖아. 이거 환영인 거 다 알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 떨어져, 그냥. 한 새끼. 열어봐. 이거 열쇠로 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일단은 환영감지 있는 애 없냐? 이모엔이라도 가봐. 그리고 보호 걸어주고 갔다 오라 그래. 혼자서 다 보고 와라. 그냥 끝까지 다 보고 와라. 아, 네가 가면 안 되지. 오, 야. 야, 이거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회복은 됐네. 너무 덤비는데? 안 되겠구만. 버프의 힘을 보여줘야겠구만. 스켈레톤 따위한테. 이걸 다 쓸어버려. 그렇지. 강력하다, 강력해. 그렇지. 이어가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도 길이냐? 그런 길 거부하고 싶은데 슬슬. 아, 슬슬 거부하고 싶은데 이런 징그러운 길. 살덩이 골렘. 야, 데미지 들어가는 거 좀 보소. 철퇴가 좋긴 좋다. 야, 경험치가 왜 그래 얘한테. 뭐가 문제야. 스킬도 전사네? 4,000? 와, 달달하다. 너무 너무나도 달달하다. 3레벨 주문 하나. 대박. 쓰고 싶은 거 다 써. 뭐 필요한 거 있나? 이 슬슬 주문 시전 방에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아, 물론 저기 있긴 한데 나한테는 인퀴지터가. 아, 치료할까? 치료하자. 아직 자동으로 할 거 해서 못 쓸 것 같긴 한데 내가 꼬여서. 그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되지. 위상검이. 어, 진짜 겸치 걔 대박이다. 꺼져. 뭐해? 왜 쳐맞아 자꾸? 그렇지.
아, 왜 상위 주문? 아, 아직 못 쓰지. 충전 안 해서. 이거 위층으로 가는 거야? 왜? 여기 열고요? 게임 좀 난해지는데? 속박은 이제 면역이기 때문에 현욱이랑. 아, 거미줄이야?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길 있는 거 다 알아. 또 이거를, 그렇지. 이게 뭔 일이니? 나 갈래, 그냥. 아, 온천지야. 아이, 그 바꿔둘 걸, 서랍해 둘 걸. 이게 뭐야? 시체 왜 저렇게 많아? 오, 야, 뭐 보였어? 방금 뭐 보였어? 스켈레톤이구나. 아, 놀랐네. 이씨, 지원군을 부르도록. 어우, 야, 젤리다. 어우, 야, 약겹죠? 일단 풀어는 나 함정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풀었어? 돌아오자, 야, 돌아오자, 친구야. 아, 뭐하니 거기서 혼자서. 아, 불러서 싸워. 거기서 대기하지 말고. 그렇지, 갈 길도 먼데 말이야. 가서 써 그냥. 그렇지, 그렇지. 칼이 너무 몸 없다 지금. 어, 그렇지, 그렇지. 메이스 좋지. 야, 2000이야 머스타드가? 강력하네. 야, 경치 진짜 많이 먹었는데, 필드에서 먹는 거 설치 먹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벨이 1도 안 올랐어. 이 팔라딘 이거 어떡할 거야. 슬슬 이제 기미가 보이긴 한다. 어째 대먹은 게 지금 눈치가 있는지 레벨업 할라 그러긴 하네. 하는 척은 하네. 타코 하나에 무기 숙련 점수 하나. 건방해야죠. 스쳐도 사망인 마당에 지금. 너 방금 업하지 않았냐? 2000밖에 없냐? 어?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얘가 이랬었나? 얘였나? 드루이드가 이랬었나? 뭐 하나 이상한 직업이 있긴 했는데 드루이드였나 그게? 자동으로 턴 언데드에서 보내버렸어. 내가 수동으로 쓸 때는 먹히지도 않더만. 아, 가지 마, 쫓아가지 마. 이거 쫓아가고 잡아줬어. 2,000원? 미쳤으니까 휴먼? 왜 들고 옵니까, 휴먼? 와, 저거는 또 안 되네. 이거랑 같은 기능인가 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목적이 있다면 갖고 있어야지. 열쇠다. 기묘한 열쇠. 방패. 서리 거인 물약이냐? 오, 좋은 거네. 아, 좋은 거 많이 나왔다. 수용공을 플러스 2. 탄환, 탄환. 탄환들 이런 애들 넘겨주고요.
제발 함정 없어라. 엔진 스위치. 혼돈? 가져와. 야, 너무 막 주는데? 선 넘는 것 같은데 얘는. 아, 매직 미사일이 뭐니? 매직 미사일이 시대가 어땠는데? 혼란. 황금갑주에 상위 버전 있어? 좀 하드한 게임에? 넣어놔. 나중에 가져가. 발루스 게이트 1에? 2도 아니고? 실용적인 방어. 잠깐만. 세이브하죠. 뭔가들 이보다 좋은 갑옷을 요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썬더 X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특별히 만든 갑옷으로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와우 와우. 이거 때문에? 방어 오히려 올라간다. 이거 입으실 분 반지 때문에. 어? 왜? 왕자들의 반지랑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너는 와 반지 껴라. 야, 다 튼튼해졌네. 얼떨결에. 야, 너무 좋은데? 반지도 자리 하나 남잖아. 이러면은 대박이지. 건드려봐 한번. 무언가가 지금 날라왔거든요. 내성이야. 아, 좋네 이거. 아, 이런 걸 여기서부터 들어갔네, 이렇게. 정말 싫어하는데, 나 이런 거. 차서 먹는 거, 이거. 진짜 싫은데. 아, 오, 야! 미쳤나? 아, 너무 황송하지? 무림매 플러스 원이야. 이거 되잖아. 뭐, 쟤 줄 필요가 있나, 굳이? 얘도 타코도 올라갔는데? 버려! 아, 이게 2 플러스 1짜리야? 아, 그래? 자, 시체방으로 갑시다, 이제. 일로 와도 되겠구나. 가봐.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똑같네. 그 정도 알아서 버티자, 친구야. 식별해. 아, 이게 문이. 문이네? 긍지 같은 거 열지 마. 남의 긍지를 여는 게 아니야, 함부로. 아, 그만 좀 쳐맞아!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너무 잘 나왔잖아, 또. 이게 저거라고? 아주 발상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아, 됐어.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야. 너무 많이 먹었는데 한 번에? 잠깐만. 결합 좀 해봐, 알아서들. 저, 다 다른 데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건 좀 심하잖아. 번개를 얼마나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여기도 번개 있잖아, 저기도. 아, 잠깐만. 어, 다행이야. 봐봐, 회복 한번 하고, 회복 한번 때리고 가자. 아, 휘떡이 됐네 아주 그냥, 내성도. 이거 좀 심한걸? 야, 거기서 이거 대기하고 있어. 구조반!
어떻게 된 몽구야. 버틸만하죠? 가자! 다 같이 가! 넘었다 나는! 난 넘었어! 너 왜 안 넘었어? 아 중량 추가야? 아 무슨 중량 추가야? 많이 추가했네. 이 친구 이거 안 되겠네. 황금갑주 버리고 자네 좀 많이 추가했구만. 버려. 어 됐어. 돈도 많은데 뭐하러 그지 그냥 싸들고 다녀. 바리바리 넘어가. 대기해. 아 그걸 왜 또 밟어? 알! 잘 채운다 야.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이 겸치 많이 주네. 열심히 때려봐. 야 되게 튼튼하다. 버프 걸만한데 이 정도면? 야 근데 15피에는 진짜 달달하다. 이모엔 레벨업. 어 양성검을 줬네요. 이모엔 무게 되냐? 아 되네. 아 저거 또 나왔네 씨. 너무 흔하게 나오는 거 아님? 버려 이거. 왔다 4레벨 왔다. 3만이야 다음은. 몇 번 오지 않는 해피타임이야. 잠금 이제 하나 빼고 반짝가루 두 개 넣어. 그리고 와 이거 3레벨이면 화염구도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에다가 걸어놓는 거잖아. 몬스터 손 할래? 몬스터 손도 한번 써야지. 스켈레톤도 안 쓴 마당에 몬스터 손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몬스터 손은 레벨 스케일링이 안 돼 있으니까. 돼 있냐? 안 돼 있을 겁니다 몬스터 소환은. 그쵸 이건 그냥 랜덤이기 때문에. 아주 귀신같이 맞는구나. 아 데려와. 저기까지 다 뚫어놓고. 아 그러지마. 아 저런 경험치 안 좋은 애들은 함정으로 죽여. 이리와. 엄매 또 이럴 때는 건너가 건너가. 어 더럽게 약해. 와 진짜 많다 이벤트.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뭐 왜 자? 잘 잤어. 여긴 또 뭐니?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되게 높다 높낮이가. 아이언 메이든이야? 뭐야? 아닌가? 높이가 좀 높은데? 와 아이템 좀 봐. 여기 열려야지 환상. 어디서 없는 척이야. 아 저러고 가면 연구 받는 거 아니야? 툴락의 금지. 대화창이 있네요. 저기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not quite as much help as I thought. 어? Go on then. 열쇠 얻었으니까 한번 가볼까 절로? 다 같이 가 한 번 밟고 죽게 하겠어 뭐. 다 본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볼 거는. 좀 심하네요. 좀 심하네요. 아이씨. 아 이거 번개보고 전부 안 된다고. 아 너희 다 내려와. 너만 절로 가서. 불안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검색을 좀 해볼까? 어차피 방종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번개면 체력이 오히려 차는 마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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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아 독구름이야. 독구름 이거 나발이고 발더스 게이트. 이게 어디야? 무슨 탑? 여기 가봐. 안 보여 이름이. 둘락. 한번 1층부터 볼까 그러면? 아예 내가 뭐 놓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둘락의 탑. 뭐 둘락의 탑이 어디 있니? 1, 2층. 내려가면은 함정이 더럽게 많음. 아 여기 2층이야? 3층도 있어 그러면은? 아 수호자마자 말하는 게 다 다르다. 말하는 거 이뤄주면 된다.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듣고 와야 돼. 그러면은 아싸리 듣고 오자. 아 보는 거는 나중에 보고 저기 대화를 듣고 진행을 하면 된다네. 또 다시 또 나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나가 그러면. 아이템도 대장간에서 만들면 된다는데? 가보면 알겠지 뭐. 번개 안 나오냐? 다 말을 걸어내는데. 아 혐이야. 빛나는 것들 나한테 달라. 네 명의 수호자. 아, 그 정도로 안 죽죠? 뭐 어떻게 여기다 대고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대고 만들라는 거야? 어 여기 뭐 있네? 이 장체는 수리되었다. 모른 이제 쓸모가 없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보호 돼 있는 상태냐 지금? 아 고요하다. 열어줘. 열어줘요. 그렇지. 열리는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말이야. 아, 좀 도와줘. 뭐야 얘는.
알아 잡아라. 아 귀찮네. 알아 잡아. 나랑 관계 없는 일이야. 아 귀찮네 요놈 이거. 저는 이벤트 방에 있는 것마다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뭔데 그러면은? 징이다. 징을 내리쳤다. 미약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어? 뭐 있다. 알로 스톤블레이드는 대균열 내부로 모험을 하러 들어가게 됐다. 그들은 끔찍한 티나리 아잉레테가 싸웠으며 아, 이름 좀 봐. 도끼 일격의 악마 육체를 파괴한 후 영혼을 마법의 단검 안에 거두었다. 어? 단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 뭐야? 그래? 완수한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필요 없다 그랬지. 된 거야? 어쩌라고 그래서 말이라도 한 따까리 할까? 여기도 뭐가 있겠지. 이런 데도 다 방인데. 내가 뭐 완성했다는데 지 말로는? 뭐가 완성된 거야? 나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뭐가 된 거야? 의상방 가봐. 의상방 뭐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침대 뭐 없고 나가봐.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아이 그리고 나 저거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 저기다 쓰는 거겠지? 여기도 뭐 없냐? 그러면은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야? 손잡이 방으로 가자. 여기다가 손잡이를 넣어주는 거겠지 뭐 이런 데다가. 그거 외에는 뭐 저기 좀 있긴 하네. 책방 있고 올라가봐. 어디 없냐? 아 여기 있네. 칼레드 중량 초과라고? 아 뭐 왜 껐어? 야 이거 옷 때문에 넘은 거야? 아, 지금 필요 없댔지. 그냥 버리자. 넣은 거야 지금 그래서? 처리했다고? 어 진짜 내 손잡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난 저기 가면 되는 거니? 어 여기도 있어 뭐 있어. 두 개 했고 이거 읽어서 뭐 풀렸고 저거 했고 이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아 포도를 담았어? 된 거야 그럼 이제? 어, 이 된 거야 그러면은? 와, 딴데 뭐 있어? 없지. 딴 데는 위치적으로 있으면 안 되지. 없지 그냥. 어, 뭐 여기다 주는 건지 얘한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한테 한번 주자. 뭐 온 김에. 그래. 다른 형제 걸 먼저 하면 돼. 풀었대. 나 마지막이야? 아 잠깐만 저 미친 게임아. 너희 함정 맞으면 너희도 아플텐데? 아프지.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곳으로 넘어온 거야. 긍지 같은 소리하고 잡으려는데 긍지 함정 밟고 뒤지겠다 야.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인간적으로 나도 양심이 있는데
나도 여기까지 힘들게 거쳐 왔는데 이렇게 쉽게 녹아줄 수는 없지. 진지하게 엄근진하게 다 때려 죽인다. 좀 얼마 안 남았다. 저거 다 보고 레벨링 시키는 거야. 다 죽이고. 근데 방종할 시간이네. 얘네까지 잡고 방종하죠 뭐. 버프 다 있냐? 어, 다 있네. 자, 우리 소환 한번 때릴까 그럼? 너는 축복 쓰고 너는 이제 뭐 힘 써야지. 와, 쟤네도 닿네 저게. 좋아요. 뭐가 나왔죠 지금. 자, 여기서 너는 이제 혼돈 전투 써주고 반짝 가루 뿌려주고. 어딨어? 그걸 왜 눌렀어? 반짝 가루 뿌려주고. 야, 저건 나중에 잡아. 쟤 뭔지 모르게 나중에 잡아. 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처맞아? 나와. 어, 졸라 아프네. 어, 나와.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졸라 아파. 어우, 야, 잠깐만, 왜 이래? 이 정도라고? 살아있네, 다?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잘 싸운다. 너는 안 되지.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아무리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나와! 나와,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아무래도 너는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뭐 하나 뺏기고 누구냐 너? 네가 뺏겼어? 난 자일하면서 버텨. 여기서 찔 때 일로. 그냥 웃기게 됐네. 어, 풀렸다. 보여줘라 힘을. 긍지고 나발이고 그냥 개싸움 해버렸는데 너무 급하게. 풀버프 걸고도 비벼이기 힘들었어요. 굉장히 셌네요. 아, 맞아 했어. 와, 잡았다. 2500 레벨업을 칼리도 혼자 했어? 아, 결계선인가봐 저게. 어, 1층 결계서. 야,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너무 극혐이다, 야. 나갔다 와야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아! 선 넘네, 짜식들,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 정도에 당할 우리 파티가 아니지. 내려와. 보여줘, 힘의 차이를. 뭐하니? 왜 이렇게 잘 도망가니? 치워 먹어 빨리. 아, 그럼 꽤 많이 먹고 레벨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만족스럽네요. 허, 체력 많이 올라가는 것 봐. 91, 91. 아, 그만. 오, 야, 얘는 먹어야지. 어, 얘는 먹을 만한 값어치가 있지. 주문 나왔어. 흐려짐. 아, 돈 안 나왔네? 안정적으로 한번 채우고 가야지. 그렇지. 야, 다음 맵으로 나아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가자. 뚜껑만 열어놔. 아래층으로. 아이템 너무 지금 무게가 빵빵해서 한번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아, 내일 여권을 보고 한번 정비할지 말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수고하셨고요. 재밌었고요.
너무 물약 지금 악기똥인데 이렇게 되면은 넣어줘. 야 근데 탄환이 꽤 많다 진짜. 야또얘 못을 보냈네. 혼자 놀 보냈네. 우리 파티에 노는 놈은 없어. 다 피터지게 싸워야 돼. 놀라 그래. 아래층까지만 딱 비벼보고 들어갈까? 아래층까지는 될것 같은데? 지팡이도 많고.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뭐칼 하나 먹으러 왔다가 지금. 뭐하고 자빠진 거냐? 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축구하러 축구 많은 분들 보실 텐데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저는 방종하고 업로드하고 자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